해외에서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못난이 채소를 구매하고 재탄생시키는 푸드 리포브 운동이 열풍인데요. 국내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푸드 리포브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 못난이 농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기업을 찾아가 봤는데요. 이거는 못생기고 흠집 나고 안 입고. 왜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하게 됐을까요? 싱싱함이나 색깔이나 이런 건 뭐 다 맛이나 이런 영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거든요. 못생겨도 싱싱하고 가격이 싸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. 산지에서 바로 온 싱싱함에 싼 가격은 덤입니다. 낙과를 이용해 디저트를 만드는 기업도 있는데요. 소비자들의 인식이 낙과는 버려지는 거다. 이 인식이 먼저 돼 있어요. 근데 그걸 가지고 상품화를 만들면 얼마든지 맛이 뛰어난 사과 주스나 사과청이나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죠. 여러 군데, 그 대한민국의 여러 군데의 사과의 맛과 당도를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맛도 직접 시식을 해보고 이전 상태도 보고 해서 전부 다 선별해가지고. 못생겼지만 맛은 A급.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해 푸드 리포브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?